비주, 후덕한 아빠와 수준급 미모를 자랑하는 엄마의 딸이자 비다의 누나를 맡고 있는 비주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4개월의 여자아기이다. 대두 논란, 비주 영상을 보고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화면보다 얼굴이 되게 작다고 이야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사자인 비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소속사는 특정 화면을 강조하기 위해 확대해서 커 보이는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중의 공감은 사지 못하고 있다. 친부 논란, 비주 영상 댓글 중에 비주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비주는 너무 예쁘다는 댓글이 달려 친부가 맞냐는 루머에 휩싸였다. 게다가 아빠는 혈액형이 B형인데 비주는 O형이라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 있지만 소속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춤 바람 논란, 요즘 영상들을 보면 먹방보다 춤추는 장면이 많다고 본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춤추러 다니는 것인지 따로 댄스 학원을 다니는지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허위사실 유포 시에는 선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먹뱃 논란, 얼마 전 방송에서 먹뱃하고 밥도 얼마 먹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대중의 문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여름이라 너무 덥고 감기까지 걸려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고, 그 외에는 아티스트 개인 사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혀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가수 비주 논란, 얼마 전 모 사이트에서 이름이 같다고 가수 비주의 어린 시절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소속사는 이름이 동일하고 서로 얼굴이 예쁜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비주 본인은 이쁜 언니를 닮았다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 나도 크면 저 언니처럼 될 수 있는 것이냐며 기뻐했다는 후문이다.